알토란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김명렬 사장님 26년째 닭 한 마리 장사를 하고 계신데 정말 닭을 한 마리 많이 팔아보았을 때 그때는 언젠가요? 그렇게 많이 팔아서 오늘날의 3천 건물을 이루었죠. 지금 하고 계신 그 3천 건물을요? 네. 네. 서울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? 그렇지. 그것도 동대문에서. 와, 진짜 대박이시다. 이 집이 사실은 저 사장님이 비법 한약재를 넣고 개발하신 육수가 굉장히 유명해요. 그리고 사실 특허를 내셨어요, 2009년에. 네. 그래가지고 특허를 낸 집이라고 일본의 방송회가 소개가 되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저 식당에 굉장히 많아요. 와. 자, 그럼 우리 교수님. 자, 닭 한 마리. 닭 한 마리 음식의 유래를 좀 말씀해 주세요. 그 동대문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 있잖아요. 네. 그 부지가 70년대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차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그 손님들이 바쁘시잖아요. 마음이 급하니까 앉자마자 닭 한 마리 주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름이 시작된 거고, 사실은 닭 한 마리는 원래 닭 칼국수에서 시작됐어요. 그래서 나중에 면 넣어서. 맞아요. 네,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넣고 끓이다가 이제 지금처럼 닭을 먼저 먹고 그리고 그 육수에 이제 칼국수를 넣어서 먹는 방식으로 변화를 한 거죠. 먹었어요. 자, 이제 우리 닭 한 마리 했을 때 닭갈비로 이제 넘어가자 보면 이게 왜 춘천에서 닭갈비가 유명해요? 궁금했어요. 그 닭갈비가 이제 춘천의 중앙로라는 곳에 이제 한 식당이 있는데, 여기는 돼지갈비를 술안주로 팔던 식당인데 그때에 이제 돼지 파동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춘천에선 닭고기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닭고기를 넓게 포를 떠서 이제 돼지갈비 양념에 구워서 숯불에 구워 팔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맛집을 잘 아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택시기사분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방송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어요. 아니 그러면 김명렬 사장님께서는 닭 한 마리로 건물을 세우셨잖아요. 춘천 닭갈비 우리 사장님은 건물을 지으셨나요? 소문에 지금 주식회사가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아시죠? 진짜예요? 아, 저희는 주식회사입니다. 와, 진짜예요? 원조집 주식회사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형님, 그 100억을 찍으면 연매출을 그 주식회사로 그걸로 되거든요. 상장하거든요. 100억을 찍으면. 그 연매출이 얼마나 되시는데요? 택배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까지 포함되면 또 훨씬 많은 매출이 됩니다.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계시다고요? 닭갈비. 닭갈비를 가지고요? 그렇습니다. 아니 근데 약간 닭갈비가 강렬한 빨간색의 그 맛이 또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우리의 그 오감을 충족시킨다면, 찜닭은 뭔가 안동이 붙어서 그런지 차분한 느낌이 들잖아요. 양반들이 진짜로 찜닭을 많이 먹은 거예요?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18세기에 나왔던 조선 요리서들 중에는 이제 지금의 찜닭과 유사한 조리법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, 지금의 찜닭거리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통닭거리였어요. 네, 그래서 여기 통닭을 주로 팔던 곳인데 70년대 중반에는 마늘통닭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. 근데 안동이 그 마늘이 유명한 의성이랑 고추가 유명한 영양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기본 양념 마늘하고 고추는 그대로 두고 이제 그 안에 채소하고 당면을 더 넣어서 찌개 형태 비슷하게 이제 끓이다가 이제 다양한 형태를 거쳐서 지금의 찜닭으로 이제 완성된 게 80년대예요. 근데 선생님 앞서 이렇게 또 두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아 그럼요. 우리 김준현 사장님께서 하루에 정말 안동 찜닭을 많이 팔았을 때는 몇 마리까지 팔아보신 건가요? 최고 많이 팔았을 때 250마리까지 팔았어요. 하루에? 예. 한 마리에 적어도 적어도 3만 원, 3만 5천 원 하지 않습니까? 3만 2천 원 합니다. 와. 3만 2천 원에 2천 원에다가 250. 계산이 아니고 제가 지금 중간에 집에 갈라 했습니다. 왜? 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26년, 30년에 빌내고 3층 건물에 빌내고 100억에 빌내고 이걸 뭐 제가 서 있으면서 어디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. 아니 그건 아니지. 넌 젊었잖아. 아, 앞으로 30년 더 하시면 100억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경력은 짧아도 내공도 있고 제 나름대로 뭐 힘도 있고 자신 있습니다. 깜짝 놀라셔도 됩니다. 다 있어! 이거 사우나도 가고 찜닭도 먹고